닭이라는 사람이 전라남도 여수에 운동 삼겹살 거기를 운영했어요. 자기가 뭐 천안인가 어딘가 뭐 거기서 건물도 몇 개고 200몇 억을 받고 내려왔고. 아, 전청소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는 너무 소름을 끼치는 거예요. 너무 네. 똑같으니까 너무, 아, 너무 똑같으니까. 저희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수에서 삼겹살집을 크게 하던 또 남자가 있는데 사라졌대요. 근데 그 남자가 와이프라고 불렀던 여사랑 같이 동업을 했는데 그 여자 명의로 렌탈이고 대출이고 모든 걸 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박. 저희 집 담보를 받아 살고 차도 렌트를 두 대를 빌려가지고 지금 그것도 저가 빚을 갖고 있고 내가 멍청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한테 말도 못하고 아직도 눈물이 나요. 억울하고. 당시 와이프라고 부르고 같이 동업을 했던 여성에게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뭐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현금으로 사주고 성형외과 데려가서 리프팅도 해주고 남들이 봐도 너무 잘해주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죠. 코로나가 오면서 이 가게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월세 200만 원하고 사용료 100만 원이잖아요. 걔한테는 9월부터 아예 난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입시밀 아예 계속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하니까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며칠째 의식이 없으십니다. 여기 상황 심각합니다. 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항상 아프다. 툭하면 아프다. 가게를 내놓게 됐는데 오랫동안 안 팔리다가 드디어 팔렸대요. 그래서 계약금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제 가게 이제 빚도 좀 어떻게 정리하고 여러 가지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그대로 사라졌대요. 그 여자분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게 지금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자 선생이 언니 날랐어 그래서 도망갔어 그러면서 이거 차에 이 주민등록증 이거 하나 놔두고 갔다고. 자신이 쓰던 박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갔는데 바로 이게 그 주민등록증이거든요. 저희 너무 궁금했죠. 이 사람 대체 누굴까? 예, 그 제 신분증이에요. 맞으시죠. 그 새로 재발급 받은 거거든요. 네네. 제가 면허증을 그 준 것도 그 법인을 해산 했는데 좋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분증하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 도망간 거죠. 박 씨의 실제 인물은 전창수였습니다. 사기꾼 전청조의 아버지였던 건데요. 천안에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를 해서 그 2018년부터 사실은 경찰의 수배 상태인 인물이었는데요. 전청조의 아버지라고요? 어, 전혀 몰랐어. 깜짝 놀랐어. 놀래라. 그 이름이 전청수라는 건 네. 몰랐어요. 아, 그냥 예. 우리한테 박형구 오빠를 했었으니까. 그 이 모습이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완전 이 모습이에요. 이게 수배전단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림새로 다녔다는 거. 저 옷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공개 수배 전단 속에 사진에 있던 그 복장으로 여수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수사기관을 비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이게 이분이 일방적인 거잖아요. 이거 좀 확인, 검증이 필요하고. 그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 고깃집 가게에 접근을 해서 친분을 쌓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죠. 연인 관계로 접근을 했죠.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슬퍼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를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아,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열려갖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더라고. 그냥 너무 감사해갖고 매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비싼 선물 등으로 이제 환심을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 전청조처럼. 가게 오면은 느닷없이 팔찌를 하나 갖고 와요. 지나가다 이뻐서 놔주려고 샀다고 그러고 무피 옷도 막 사주고. 그러니까 청조가 막 그렇게 선물했듯이, 차 선물하고 뭐 했듯이. 벤츠를 두 개를 자기 거 까만 거 내 거 하얀 거 하나 계약해놨다고. 아, 선생님도 혹시 그럼 벤츠를 받으셨어요? 받기는 뭘 받아. 계약만 했다 그래서 돈만 가져갔지. 그러니까 딸하고 너무나 똑같아갖고 가끔가다 의심을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어. 돈을 막 너무나 돈을 많이 갖고 다 돈을 훔쳐 가지고 쓰고 막 그러니까 자기네 집이 저기 재개발 들어가갖고 돈을 뭐 90억이나 뭐 저기를 보상을 받았다 하고 막. 전창수도 전청조와 마찬가지로 로맨스 스캠을 주업으로 삼는 이제 전업 사기꾼이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수색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나의 재력이나 어떤 사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거친 뒤에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돈도 잃었지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 사람이 전화를 내 전화로 썼잖아요. 그래서 내 전화로 써서 그 사람이 통화한 이 정도의 분량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1년 동안 만나고 다녔어. 강원도, 충청도 어디 하면서 하나하나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게 계획이 된 거였더라고요. 저 여자 돈이 얼마나 있냐 내 뒷조사를 했더라고. 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한테 10억을 갖다가 횡령해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도소 동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이 저 자식이 그냥 능력도 좋아하면서 그 만나기 전에도 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 여자한테. 그 전에도 폭행 전과도 있었고 사기 전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과와 범행 경력들이 누적되면서 공권력 자체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시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고 뜬금없이 어쩌다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전에도 이렇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간 적이 있었대. 이 사람은 낚시를 좋아해. 낚시를 되게 좋아해갖고 강화도 낚시터 있는 데서 숨어서 2년 살았대요. 그 말 끝에 그러는 거야. 6개월만 숨어있으면 경찰들도 흐지부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측근들의 전창수에 대한 묘사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도벽, 경마 중독이었다. 그래서 전창수가 경마 중독이었다는 것과 전청조가 마필 관리사로 일했다는 것, 승마 선수라고 거짓말을 치고 다녔다는 것. 어렸을 때 전창수가 말에 대한 관심을 전청조에게 심어줬을까요? 전창수의 애정은 딸에 대한 애정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창수의 각종 비밀번호 네 자릿수 비밀번호가 1101이었다고 해요. 전청조 씨의 생일이죠. 천안 피해자분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은 그 어느 날 전청조로부터 톡이 왔다는 거예요. 전창수에게. 그 톡의 내용이 의미심장하죠. 내가 전창수 톡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 도망가게 한 달 전에 톡을 봤는데 청조가 문자가 왔더라고. 그때만 해도 아빠를 안 만날 텐데 아빠 저 청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막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언제? 그때 그 5월달에 18년도 5월 그치 가기 전에. 제가 또 돈 줬다고 다른 자기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야. 5억을 줬다고. 천안에서 사기친 돈을 은행과 경마장을 돌면서 현금으로 바꿔놨는데 그 현금 중에 일부를 전청조에게 줬다고 주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딸한테, 청조한테 간 거지? 2018년 5월에. 그때쯤에 어디냐고 제주도 갔다 그러더라고. 네. 딸한테 갔다 그러더라고. 성원 사건 돈을 얼마 해줬을 거야. 거의 한 10억 가까이 준 것 같아, 내가 얘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돈을 주는 거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